아주 귀신같이 맞춰요. 제 옷 값을. 이중 씨 옷은 대충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맞춰요. 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거 5만 원. 난방 산 거예요? 이거 산 거예요. 예. 12,000원. 어떻게 알았어요? 여자들은 다 직감이 있나요? 아, 이거 런닝은 얼마예요, 이거? 네? 이거. 런닝 한 4,000원. 이거 얼마였어요? 그 얼마예요? 4,000원. 만 원에 세 개예요. 3,400원이네. 3,400원. 아, 이거 하나 3,400원. 근데 우리 저기 마음에도 아주 귀신같이 잘 맞추잖아. 현우 씨 한번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왜 감각으로 여기에 딱 이렇게 쓰는 거 있는데. 그거 마음에 한번 보여줘요. 다른 친구들은 하면은 이 정도 오면은 진짜 잘하더라고. 이 정도 하면 스톱이래요. 근데 마음이는 진짜 잘해요. 근데 얘는 정말 귀신같이. 내가 여기 보니까 여기다 잡아봐. 여기 여기야. 얘 딱 머리를 이쪽으로 돌려. 야, 자 여기다. 여기요. 간다잉. 여기 왔다. 이거 맞추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근처가 이거 비슷해 갖고. 쓰다. 어이구. 와, 이거 맞았어. 야, 얘 진짜 잘해. 귀신이네. 귀신이야. 야, 한 번 이경규 씨 한번 해봐요. 이경규 씨. 이게 아니, 왜냐면 진짜. 이쪽 부위가 되게 감각이 비슷해 가지고. 이거 어려워요. 마음에 안 드네. 여기예요. 여기. 저쪽으로. 야, 이 아저씨 못 맞춰. 봐봐. 마음 안 들어. 여기예요. 여기. 이봐! 얘 맞잖아! 얘만 맞춰, 임마! 얘 잘해요! 다섯 살 아니에요? 자, 예. 마음아, 딱 여기다! 여기 느낌 딱 봐봐라! 간다! 딱 이거 간다! 오, 이거 봐! 얘 진짜 잘하네. 잘해. 얘 잘하네. 아재가. 이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네요. 그렇지? 예, 예. 좋으시겠어요. 이걸 잘 맞춰서 돼요? 아니, 좋습니다. 예, 그냥. 자, 또. 추가해볼까요? 내가 꼴뚱한 거 내가, 아실 때. 아, 내가 꼴뚱한 거 아실 때. 아, 웃었군. 네, 웃었어. 저희 아빠는요, 제가 꼴뚱만 하면 다 알아채세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 탁상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다리를 들자마자 바로 졌거든요. 네네. 전 그날 아빠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날 저녁에요. 우서가 너 오늘 탁상 꼴찌했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 말고 또 아빠가 알아챈 것도 있어요? 네. 저가요 운동회 때 달리기를요 6명 중에 6등을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우석이는요 아빠가 마라톤 선수니까 잘 뛸 수 있겠다고 그랬는데요 막 뛰자마자 다리 힘이 풀리면서요 아빠가 어디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도요 아빠가요 너 오늘 달리기 또 꼴찌했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아셨어? 달리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다음날 그 운동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얘가 시무룩하고 말이 없어요. 아유 분명히 뭐 꼴찌 했구나라고 이렇게 감을 잡았죠. 원래 1, 2등 하면 여기 도장 있거든요. 맞아요. 도장도 찍어주죠. 예,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승진분도 더 달리기 잘해요? 저희 형은요. 저는 6명 중에서 꼴등했고요. 저는 6명 중에서 4등 했어요. 아빠한테 자랑했어요. 6명 중에 4등했다. 형보다 잘했다. 잘했어요. 그래요. 네. 우리가 봤을 때 성진군이 형보다 홀라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 엄마 날 잡은 것 딱 알아챌 때. 아, 엄마가 날 잡은 것 딱 알아챌 때. 딱 알아챌 때. 누굴까요? 얘기해보세요. 아빠는 엄마가 밖에서 친구들이랑 날 잡은 거 아주 기가 막혀 알아차리세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셋째 오늘 늦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진짜 귀신같이 알아차리시고 일부러 일찍 들어오세요. 그래서 엄마는 놀다가도 불이 났게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 아빠 생일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요? 아빠 생일날은 엄마가 공식적으로 술을 많이 먹어도 되는 자리라면서 은유리 아줌마랑 예전부터 계획을 짜고 계셨어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약속 2시간 전에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는 취소 못한다고 전 그러면 링거라도 맞으라고 이건 우리가 초대했고 이미 정해진 거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야, 내가 진짜 배가 아프다. 내가 배가 아픈데 그렇게 술이 먹어야겠니?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유, 너네 아빠 진짜 내가 날 잡은 걸 알아가지고 아주 귀신같이 알아차린다. 아유 이러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생일 파티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빠가 링거 맞고 오시느라 15분 딱 늦으셨는데요. 네. 엄마랑 은유리 아줌마랑 다른 사람들이 아빠 오기 전에 빨리 먹었어요.